안녕하세요. 꽃마별 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첼로스 저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스 잡고 나오는 거 말고 추가 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왕자의 주인 버프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주변 정리하고 갑니다. 공격은 F버튼 또는 공격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한방컷! 그리고 미니맵 보시면 하얀 점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잡고 갑니다. 시간 넉넉해요. 얘는 일반 공격 또는 스페이스바. 경험치 많이 주니까 가능한 다 잡으시고요. 자, 하얀 점 다 잡았으면 발바닥 찾아서 벽으로 갑니다. F버튼 위치 보면 벽타기로 바뀌어요. 누르면 알아서 성벽까지 올라가고요. 올라오면 있는 오크통 킬, 그 다음에 문표시 누르면 다음 골목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맵의 하얀 점들 없애기, 오크통, 무기 거치대, 경비병 이렇게 세 종류 있어요. 이 영상은 첫날 촬영한 거라서요. 좀 많이 버벅됩니다. 3일차쯤 되니까 7분 안에 모든 목과 상자를 잡고 2초 정도 남더라고요. 다시 벽 타고 중앙 통로로 이동. 가운데 이제 잡몹들이랑 경비대장. 경비대장이 열쇠 주니까 꼭 다 잡으셔야 됩니다. 예, 다 잡고 나면 보물상자 4개 쭈르륵 보이시죠? 스킬 창 열고 제일 위에 변신 글자 밑에 눈 클릭. 그럼 내가 눌러야 하는 상자가 빨갛게 표시됩니다. 공격. 무릎 꿇은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먼저 출발. 보스가 있는 곳을 알려줘요. 가는 길에도 미니맵 하얀 애들 싹 다 없애면서 갑니다. 그냥 일반 공격하면 내가 치려는 거 말고 다른 걸 공격해서 당황시키니까요. 하얀 점 근처에 드래그해서 공격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첼로스 보스 보이시죠? 얘도 스킬로 원킬. 뒤에 자물쇠 클릭해서 문 열고요. 보물상자는 일반 공격으로. 주변에 하얀 점 두 개 없애주고요. 다시 발판 위쪽으로 오면 F버튼이 내려가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누르면 한 번에 슝. 이제 남은 시간은 경험치 파밍. 아까 중앙에서 안 갔던 다른 골목들 가서 하얀 점들 마저 없애줍니다. 시간 종료 후 아덴 마을로 와서 얻었던 상자, 주머니 다 열 거예요. 중요한 건 조각들. 아덴도 꽤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덴 마을 여관 언니 옆에 선악과라는 NPC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집 등 필요한 템을 조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꼭 사야 할 것은 푸른 영감 조각과 영방비 조각. 저는 수집템 먼저 구매했었습니다. 수집 리스트를 보면 기간은 3월 19일까지 짧아요. 짧지만 짧아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던전 첼로스 저택에 대해 하는 방법 그리고 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